지난주에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미국의 모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기독교인가 기복교인인가. 듣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칼럼을 보고 읽고 난 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글의 요점은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과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과 동떨어진 현실 사회에서 물질적인 어떤 부와 물질적인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자, 일반 그 평신도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죠. 기독교인인가 기복교인인가 라는 칼럼이 저에게는 선지자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기복교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1장에 보면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노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증거했죠. 참 이것만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왕국, 즉 그의 킹덤이죠. 그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은 때창 경륜으로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주님이 하신 일,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죄인들을 살리는 복음을 교회의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상명령을 하라고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물질적인 부만 추구한다면 오히려 다른 세상 종교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불교는 모든 세상 것 모든 욕심을 버리기라도 하는데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죠.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둘째는 붉은 영, 또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보았죠.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루시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죠. 그래서 붉은 용에 대해서 욥기 시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의 정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밝혀보았습니다. 세상 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41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두루 다스리는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 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일곱 개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그의 것이라며 그는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 나라들을 주어왔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탄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범죄했을 때 결국은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결국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며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가면 세상 임금 즉 세상 통치자가 올 것이다. 또 사탄은 천사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면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또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나 그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초림 때 잘못 인용을 해서 혼란을 갖다 주게 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이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 아주 종교적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이 뭐 술집이나 카지노장 또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있는 마약한 곳에 이런 때에 사탄이 갈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은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마음껏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역사들을 하죠. 특별히 바티칸 공회나 전미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든가 이런 종교 조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 조직을 통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종교 조직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옛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만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활동의 영역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옛날 중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마음껏 읽으라고 해도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뭐 그게 그거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친 것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또 가르치려고 해도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만 잠깐 드리고 뭐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도 지루하다고 몸을 비비꼬면서 좋은 것을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목마른 사슴이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말씀을 찾아 헤맬 텐데요. 참 오늘날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기근이 올 텐데 이것은 양식의 기근도 아니고 물의 기갈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또 전해도 이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젊은 남녀들이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듣지 못하는 시대다.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 드려고 이리저리 다니지만은 참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 휴고되고 나면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또 휴고될 수 없고 휴고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죠.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을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4장에서 말이죠. 태양계 위에 물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물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며 그 북쪽은 얼어있다고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리바다죠. 얼어있는 바다입니다. 꼭대기는 단단하고 얼어있으니까 그래서 욕기에서 사탄이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는가 물 위아래를 다닌 것을 봐서 그를 바다 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 41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자, 결국 사탄은 하늘에는 물 위 아래를 다니면서 일곱 개의 멸류관, 왕관이나 왕들로 계획된 왕국 체계를 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뿔이 열 개지만 왕관은 일곱이고 각 머리에 하나씩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죠. 정치 조직을 통해서 그 아래에서 힘 있는 세력을 얻은 사람들, 또 미국 같으면 IRS나 CIA나 FBI, 뭐 요즘에 또 생긴 거 있죠. 홈랜드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 정사 밑에서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정부가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뭡니까? 그 어둠이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섹스를 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게 하죠. 그리고 악한 영이 뭡니까? 요즘에 특히 젊은 아이들 악한 영이 들어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하고 깽이 되게 하고 마음이 황폐하고 사람이 악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때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환란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그때 이 세상은 정말 지옥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전심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 혼은 영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며 그럴 때 네 몸도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용이 나오죠. 그 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뱀이 바로 리비아단이 뱀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 용을 리비아단, 그 리비아단을 용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귀를 옛뱀, 붉은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세상을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사야 27장 1절에 리비아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용은 잘못된 그림이죠. 이건 진짜 용을 가리는 겁니다. 사실 용이 마귀인데 마귀의 정체를 가려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성경은 자체적으로 일곱 머리와 일곱 왕의 모습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나라들을 망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머리라는 것은 인류 역사 6000년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 왕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곱 왕이 바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의 대표적인 왕들 머리입니다. 이 멸류관 왕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곱 머리나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머리가 뭘까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에 님롯은 구수의 아들입니다. 구수는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에티오피아인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 머리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왕 니므롯을 얘기하죠. 또 이자는 앞으로 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형으로 그는 혼혈하였고 함족이었으며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머리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타납니다. 파로가 말하기를 누가 주에게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희가 말하는 주가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하냐?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럼 바로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파라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 두 번째 머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용이라고 그러죠. 용입니다. 마귀 화신이죠. 파라오를 용이라고 그러죠. 일곱 머리 중에 두 번째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용의 머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자, 그럼 셋째 머리는 누구일까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입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갔고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제14년에 말이죠.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경관소음을 치러 왔죠.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경관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아마겟돈에서 그들 모든 민족들 나라들의 군대가 하루에 다 살해당하는 이러한 일, 아마겟돈 전쟁의 유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환란 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스가랴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머리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의 네 번째 머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산헤립과 느부갓네살이 모두 용으로 불립니다. 자, 보실까요? 예베레야 예레미야 51장 34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그리고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도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나 다 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세 머리도 다니엘서 2장에서 그들이 등장하기 50년에서 4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데 큰 신상의 환상에서 다니엘은 그 신상의 묘사에서 네 개의 다가오는 나라들을 예언했는데 단 한마디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뒤따라 나오는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바벨론 왕이 꿈에서 그 큰 신상을 봤죠. 첫째 머리 정금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 가슴과 팔은 은인데 메대와 페르시아이다. 사실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그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잘 지켜줬고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스라엘의 친구인데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친구처럼 지내다가 후 3년 반에 완전히 돌변하는 바로 전 3년 반 동안의 우호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머리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여섯 번째 머리는 노수로 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아래서 권세를 잡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은 다음 나라가 그리스일 거다. 헬라가 온다. 다니엘서 10장 20절, 11장 2절, 8장 20절, 21절에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헬라라는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어요. 나타나기도 전에 말이죠. 성령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머리는 알렉산더 왕을 쳐부수고 세상을 지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한 나라, 즉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 시저 아구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직전에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트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로마가 초림 때 그랬던 것처럼 또 권세를 잡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될 것이요 큰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온 세상이 주님이 초림 때 그런 것처럼 로마의 왕 휘하 있고 영적인 통치자 거룩한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종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은 거룩한 아버지가 있죠.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인이 자신이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땅에 있는 자들을 너의 아버지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했죠. 로마 교회 가장 높은 분이 스스로 거룩한 아버지다. Holy Father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제들 있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란 게 뭐죠? 마찬가지예요. 신부.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세계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여기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로마 제국이라 불릴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캐트란 말은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캐톨릭한 말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다. 결국 성모 교회다. 성모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모교회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 Queen of Heaven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Queen of Heaven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다 붙잡혀갔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을 때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사는 거죠.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 바로 죄를 가져온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일에 벌벌벌 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아담이 진 모든 죄들을 다 이겨내고 사탄이 주님을 세 번 시험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다 주님은 이겨냈습니다. 옛날 이브는 아담은 이걸 이겨내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담으로 생긴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게 되어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사는 거고 주님이 오시면 조만간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죠. 영어로 see라는 말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yes, I see 그러잖아요. 그거는 본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 뜻이죠. 그 멕시칸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see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도 압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오신을 바라고 바라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한꺼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다가 죽는 날이 바로 영생하는 날이죠. 예, 주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옛날 주양이가 말이죠. 이도령만을 사모하면서 변사또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란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속에서 사시는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마르가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듣고 또 들어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참 소망이 생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물질에 속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